Hi. 조금 전만 해도 반바지를 열심히 입고 다녔던 것 같은데 이게 뭔가요? 갑자기 겨울이 와버렸네요. 추운 날씨에는 따뜻한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이 최고죠? 그래서 오늘은 롯데에서 새로 나온 비건빵 리뷰와 새로 나온 식빵으로 토마토 바질 그릴드 치즈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번에 나온 빵 종류는 두 가지인데요. 브리브레드, 식빵 종류의 포카차 화이트 브레드와 한콩 머핀 두 가지가 나왔어요. 우선 식빵을 먹어볼까요? 오일에 에이올린 마요네즈 냄새가 나고 많이 달지는 않지만 단단한 식빵이랍니다. 다음은 한콩 머핀. 한콩 버터를 머핀으로 만들어 놓은 느낌이랄까요? 저는 이게 식빵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한콩 버터 맛이에요. 오늘은 짧은 영상으로 빨리빨리 시작해볼까요? 그럼 이제 그릴드 치즈를 만들어볼 거예요. 준비할 재료는 5가지. 너무너무 간단한 레시피라서 손질은 토마토만 잘라주시면 되세요. 브이브레드 식빵 위에 버터를 듬뿍 양쪽, 한쪽씩 양쪽 다 발라주시고, 꿀팁! 버터가 없으시면 마요네즈를 대신 사용하셔도 되세요. 약한 불에 팬을 달궈주시고 버터 묻은 면이 아래로 가게 뒤집어주시고요. 위에 디종 머스터드, 치즈, 토마토, 바질, 디종 머스터드를 반대도 바르시고 올려주세요. 조금씩 눌러서 노릇노릇 양쪽을 다 구워주시면 완성! 대각선으로 잘라주시고요. 드실 때는 발사믹 식초를 졸여서 꾸덕꾸덕하게 만든 발사믹 글레이즈를 찍어 드시면 더욱 맛있답니다. 치즈와 버터의 느끼한 감을 식초의 상큼함이 잡아준답니다. 브이브레드 드셔보셨나요?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릴치즈도 직접 만들어보시고 어떠셨는지 댓글 부탁드려요. 레시피는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를 따라가 주시고 만들어보시게 되면 인스타 예일러브스 태그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